축사에 앞서서 우리 저 여기 순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귀중한 걸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전파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저희들 사랑으로 항상 이끌어주고 항상 힘들어도 묵묵히 지켜줬던 그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버드님 카페 지기님과 운영진들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버드님 카페 운영진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해주세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꾸러기 팀을 묵묵히 지켜주신 이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와 주십시오. 네, 올라오세요. 괜찮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분들이 저희들 대변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실 분들입니다. 이거 우리 버드님과 우리 꾸러기 팀과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한번 모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누가 담내로 한 말씀 하시나요? 네, 오랜 시간 전파리님 많이 저도 좋아하고 같이 꾸러기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해주시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파리님 팬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꾸러기 난장에서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단히 축하드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꽃다발 같은 건 안 가져왔나요? 봉투만 받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던져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역경이 있을 겁니다. 절대 놓지 마시고 저희들 사랑으로 많이 보살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사는 원래 본인 주인공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이 축사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꾸러기 팀의 정말 가장이자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신 우리 버드님을 축사 대신해서 제가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버드님 전용 마이크를 따로 주세요. 왜냐면 저분이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마이크가 냄새나면 말을 안 합니다. 네. 어제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골프 친다고 갔다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처음입니다. 이게 제가 박수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품바 우리 박선생님 송년회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온 게 처음입니다. 항상 받기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꾸러기 팀에서 단일 카페를 고집했기 때문에 항상 받기만 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우리 전파리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카페 차 만들기 힘드셨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눈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것도 응원하시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 보고 참 내가 모기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전파리님에게 그냥 카페 제가 승인을 감히 하시라고 카페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응원하시게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자 첫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의 만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전파리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서로 응원하면서 자 사랑하는 그 차이가 틀려서 서로 팬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이 다 어디로 오냐 우리 전파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꽂힙니다. 그러니까 공연만 할 수 있도록 자 한 단결이 돼서 자 한 힘으로 전파로 여러분이 및 우리 꾸러기 식구들
전파로라 보니 팬카페 회원들이지만 저 우리 꾸러기는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모든 멤버들 다 많이 박수 쳐주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전파로라 보니도 처음일 겁니다. 각설이 22년 만에 이렇게 단독으로 자, 송년회 하시는 건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자, 이제 여러분이, 자, 이렇게 만들어준 이 자리, 전포로님 대신해서, 또 존경하는 선배님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는 꽃 준비 안 했냐? 준비했어? 우리 단장님 좀 늦으세요. 단장님 오시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그걸 이따가 할게. 뭐가 그, 있나요? 예? 뭐 있어요? 시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꽃도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아니면 꽃을 사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디 테이블이 뭐 어디 카페 회원이든 그런 건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제 카페 있다가 저 하얀 대가리 저 꽃 아저씨 갑자기 여기 운영진으로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돈 많이 갖다 줘. 어차피 내가 다 가진 게. 그래서 그냥 괜히 재수롭다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응원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마이크 좀 바꿔줘 보세요. 그게 좋네. 버리니까 항상 좋아. 예.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이 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버드님 팀에서 나가면은 전파리 팀으로 온다. 정말 저는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버드님한테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쫓겨나시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전파리가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꿈이 다른 것보다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각설이가 한 860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각설이 품바디에 1인자로 달리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 오셨던 버드님과 우리 단장님의 그 꿋꿋함 하나의 그 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지금은 정말 이 품바가 각설이가 엄청나게 성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게 됐다. 꼭 시부랄라 축사를 듣고 보내야 살아 있네! 진짜! 준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팀에서 팬카페를 두 분의 단장님과 버드님 승낙 없이 팬카페를 만든 사람들은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어서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특히 저 멀리서 저 우리 육촌 형이 해남 땅끝에서 소파라 가지고 또 오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칠순잔치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버들이 개런티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외국을 보내줬대요. 시부랄 갈 바에는 여기 와서 놀지 못하려고. 우리 형님들 형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조카님도 오셨고 아이고 정일이 형님은 또 여자를 새롭게 만나갖고 왔나요? 저번에 그 일도 아니죠? 이번에 아디가 좋은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축사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관직에 계신 분들이 축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오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행복하다 이 얘기로 축사를 가늠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야 전파리 저 새끼는 자제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많이 궁금하신 분들 계셔서 자녀분들 두 명을 왔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와 찾아드렸네요. 아들 하나. 내 등에 빨대를 꼽은 놈들입니다. 전해주시고. 순수해졌습니다만은. 우리 딸내미가 청와대 다 이거 알죠? 네! 네 청와대 계세요. 이리 와요. 아들 딸입니다. 일단 선물 빌려주고 처음 있는 거라 고마워. 딸내미하고 2년 만에 봐요. 자녀 경례. 있어. 잠깐만. 그래도 이름 썼잖아. 얘기하고 가야지. 그 트렌드한테 딸이 죽어서 쳐다보고 싶었어. 아무것도 안 자, 되네. 저는 이름 썼지 않 누굽니다. 예, 저는 여기 앞에 계신 정화영입니다. 아들은 최형우입니다.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 공무원입니다. 뭐 얘기를 한마디씩 하지 이름만 팍팍 대놓고 하니까 목소리만 들으니까 간지러워서 죽겠지라. 아들내미는 백수고. 백수. 자 앞으로 와서 인사부터 합시다. 우리 당신이 좋아. 자 혹시 길거리에서 보시더라도 혹시라도 인사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 엄마는 그 남자 만나러 왔냐? 자, 많이 사랑으로 아껴주십시오. 차렷! 경례. 여기서 말씀하시거나 많은 사랑으로 아껴달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꾸러기쯤 잊지 마시고 항상 와서 이거를 많이 바치라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축사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생활을 21년 동안 하면서 처음 이렇게 떨리네요. 떨려본 게 처음인데 늦었지만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직인이 그리고 우리 운영단들 응원해 주시는 그분들 그리고 특히 1600명이 넘다는 회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꾸러기팀은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시집 나지 않는 공연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명예보다도 하루에 웃음이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축사는 이렇게 해서 저는 가늠하고요. 대신에 늦었지만은 예, 저를 오늘에 있기까지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변함없이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동성처럼 어쩔 때는 그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하니 우리의 기둥 우리 춘삼이 단장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예.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대. 스포츠 하면 당구면 당구 축구면 축구 야, 볼링면 볼링 어제 저녁에 골프 쳐서 야 정말 처음 봤습니다. 우리 것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이크도 보여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성대하게 치러질 걸 치러야 할 걸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저는 직인님한테도 그랬고 우리 전파리 형한테도 그랬고 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알았으면 좀 더 크게 좀 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됐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오신 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전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순수 그 자체예요. 예, 얼굴도 더 동안이고 예, 저희 팀에 있어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예,
말은 뭐 단장님 단장님 이러는데 사석에서는 시부랄 족가고 욕 겁나. 그래서 겉에 보는 모습하고 속하고 좀 틀려요. 우리 장파리 형이 좀 가식적인 면이 좀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장파리 우리 식구이기 전에 저희들한테는 선배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동료이신 우리 또 전파리 또 각설이 우리 형님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변함없이 한길만을 같이 걸어갈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길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금이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돌아서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잊어주세요. 돌아서면 아셨죠? 아무쪼록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올해를 마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년을 기약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가 귀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분들도 오늘 한 해 뭐 고생했다 그것도 좋지만은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전파리 각선님을 또 우리 꾸러기 공연단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찾아주신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늘 이 자리에 올라고 연습 많이 했구만. 나는 늘상 준비되어 있잖아. 나는 여기 처음 와가지고 쌀이 있길래 무슨 대기하나 뭐 약장사 온 나도 그런 느낌 받았네. 무슨 옛날 생각나네. 딱 셋이 셋이 같이 있었습니다. 대삼정 선생님 모시고 약장사 허리수라고 예전에 보리수 옛날 생각나네. 노래 갈게. 그래 들어갈 때 있고 나올 때는 빨리빨리 찾아가야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또 같이 이렇게 함께 공유해 주신 우리 음향 담당 우리 단원들이 또 오셨고요. 또 우리 여기 조명 담당하신 분들이 또 저쪽에서 계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고맙고요.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하고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소중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 명예를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웃는 그 모습, 그 건강 그것만 꼭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